지금 차가 7시에 여기 산타 마감 끝났고 거기에 한꺼번에 차가 쭉 나오는 바람에 지금 차가 많이 밀립니다. 지금 차가 꽤 많이 길게 하고 있죠. 수십 대 차가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밖에 나가는 출구 쪽인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동대구 수성까지 지금 258km 타고 258km에 도착 예정 시간은 9시 53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비 상황이고 실제로는 한 11시 정도 넘게 11시 정도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꿈꿔왔던 여행, 여행의 맛 노중훈입니다. 세심한 해외여행, 지난주에 이어서 최빈석 소설가와 함께 남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지난주에 제가 중간에 앞을 의아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뮤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들으면서 그 생각해도 아주 뭐 부담 없이 그렇죠. 과성기로 따지자면 네. 굉장히 훌륭한 곡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먹다가 좀 이렇게 소고기 압박을 받기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크기도 하고 와인과 같이 곁들이면 그렇지. 또 이제 술이 한잔 들어가면 또 다른 음식을 계속 부르거든요. 물론 살찌는 지름길이지만 맞죠. 그렇게 또 위장을 잠깐 네. 위장을 위장시켜서 네. 더 먹는 것도 나쁘지
안에 과소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500m 전방에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에서는 산불 진압을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헬기 38대가 지난 투입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 7시 반일 기준으로 주불 진화는 완료됐지만 돌풍이 불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원주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 터널한 1차로에서 호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하면서 뒤로 잠깐 밀리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평댁에서 서해대교 구간 이동량이 많습니다. 이후로 서산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 한 대가 정차 중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군용기차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나랑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here.